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의 중요한 부분인 행렬 부분 또 도함수 부분을 마치고 이제 인공지능과 통계 파트 4에 왔습니다. 이 파트 4에서는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베이지안 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먼저 이번 10주차 1차 시에는 1절 순열과 조합으로 시작하죠. 경우를 세는 방법, 경우를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순열과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순열, 퍼뮤테이션은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를 가지고 그 중에서 3장을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먼저 첫 번째 자리에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갖다 놓죠.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5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남은 카드 4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두 자리는 채워졌고 나머지 자리에는 나머지 세 장 남은 카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다섯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걸 곱하면 60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장을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카드 세 장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할 때 1번 카드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가지고 2번 카드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번 카드에 사용된 숫자를 제외하고 4가지이며 그리고 마지막 3번 카드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번과 2번 카드에 사용된 2개의 숫자를 제외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곱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가지나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한 순열의 수를 NPK로 쓰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N가지 경우 가능성, 두 번째는 N-R 가능성, 그래서 따따따, 그래서 N-K 플러스 1 가능성이 되겠죠. 이게 N 퍼뮤테이션 K가 값이 되겠습니다. K는 N보다 작거나 작죠. 특히 K가 N일 경우에는 바로 N 퍼뮤테이션 N, 즉 N 팩토리알이 되게 되죠. 이걸 우리는 N의 계승, 팩토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K를 계승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그러면 N 퍼뮤테이션 K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걸 쭉 풀었으면 n 팩토리알이 되고 아래는 k 팩토리알 n-k 팩토리알이로 나눠준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k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간단히 n 퍼뮤테이션 over n-k 퍼뮤테이션 팩토리알 n 팩토리알 over n-k 팩토리알로 간단히 씁니다. 자, 이제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여 3자릿수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1부터 9자리 숫자 중에서 3개니까 처음에는 9가지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 8가지, 그 남은 자리는 7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9, 8, 7, 즉 9개의 숫자에서 3개를 순서를 줘서 뽑는 것이니까 9, 퍼뮤테이션 3가 돼서 987을 곱한 504가 되겠습니다. 그걸 손으로 계산하기 하는 대신에 명령어를 이용하면 9 팩토리알 나누기 6 팩토리알 즉 n-k 플러스 1이죠. 9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9 팩토리알 over 6 factorial 하면
504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바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비네이션, 조합은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택하는 경우, 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고른 후에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장의 순서를 무시해도 되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10으로 나오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순열에서는 세 장을 택하는 경우마다 그 순서를 달리하면 모두 다른 경우로 여겨진 건데, 조합에서는 이미 택한 세 장에 대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경우로 판단하므로 순열의 수를 세 장을 배열하는 수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3 팩토리알로 나누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택하는 조합, 컨비네이션의 수를 N choose K, N C K 이렇게 나타내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N choose K는 N permutation K over K factorial로 쓰고, 그러면 N factorial over N-K factorial 곱하기 K factorial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N choose K는 다음과 같이 N개에서 7K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N choose K로 쓰기도 합니다. K는 N보다 작거나 작죠. 그래서 500개의 넥타이로부터 5개의 넥타이를 택하는 방법의 개수는 단순하게 500개에서 5개를 고른다. 500 choose 5 하면 500 factorial over 5 factorial 곱하기 495 factorial 하면 바로 구해지죠. 이 숫자가 꽤 크니까 손으로 구하기는 힘들 것이니까 아까 가르쳐준 명령어를 그대로 쓰시면 이 주소에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500 factorial을 5 factorial 곱하기 495 factorial로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이 25, 244, 687, 600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떤 정도냐면 2552억 4400만 그다음에 그리고 68만 7600 하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요 명령어를 저렇게 팩토리얼 쓰지 않고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이항 계수를 이용해서 n choose k 즉 500에서 5개를 고를 때 그 이항 계수를 구하라고 이 간단하게 이 바이노미얼 명령어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2552억 4468만 760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택할 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소개했는데, 만일 중복을 허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설명해 주냐면, 이 카운팅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그 전체 사건의 경우수 분의 그 특정 사건의 경우수를 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팅 테크닉,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중복 순열, repeated permutation, capital pi죠. n, pi, k. 를 설명하겠습니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K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N, pi, K는 N의 K승이다. 이 당연한 게, N개가 있는데 K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이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도 N이고,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n이기 때문에 우리가 k개를 고른다 그러면 n을 k번 곱해준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중복 순열은 제일 간단하네요. 그 다음이 중복 조합입니다. Repeated Combination, NHK라고 쓰는데요.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없이 K계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 수는 아래 공식인 NHK. 그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N 플러스 K 마이너스 1계에서 K계를 추주하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식에서 그 중복을 허용하니까 순서를 없애는 경우니까 그 K계 팩토리아를 나눠줘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간단하게 이 두 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예제를 풀어보면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세 자리의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것은 먼저 세 자리 자연수, 요 세 자리, 요 중에서 요 첫 번째, 요 1의 자리, 첫 번째 1의 자리를 일단 5로 고정시키면 되므로 빈 두 자리를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저 서로 5하고 5의 배수인 경우는 이 경우에 5뿐이죠. 그래서 n이 그래서 즉 서로 다른 n equal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선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와 같으니까 n pi k에서 저기 n이 5고 k가 2니까 5의 제곱 즉 25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명의 사람이 ABC 중에서 한 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4명. 자, 4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뭐 4명이 다 A를 찍을 수도 있고 4명이 다 C를 찍을 수도 있고 막 섞어서 찍을 수도 있죠.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먼저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이 3개, N equal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이 4개를 선택하는 4명이 투표하는 경우니까 결국은 N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NHK에서 3개에서 3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K, NH4를 구하는 숫자니까 공식에 따라서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choose 4 해서 6 choose 4가 되고 그것은 간단히 15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기본적인 카운팅하는 테크닉을 배운 후 그걸 이용해서 2절에서 확률을 학습합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또 확률이 0이라는 의미는 사건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확률이 1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 가능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사건들은 앞면이 나오는 것, 또 뒷면이 나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정육면체 주사위의 경우는 1, 2, 3, 4, 5, 6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같이 동전 던지기의 샘플 스페이스는 이거고 정육면체 주사위 던지기의 샘플 스페이스는 바로 1, 2, 3, 4, 5, 6 이것이 됩니다. 자, 이제 확률을 정의해보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때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of S로 쓰고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of A라고 쓰면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of A, probability of A는 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A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로 나눠주는 경우가 되고 그 얘기는 N of A over N of S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확률입니다.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 A가 S의 부분집합인 그런 그 A에 속할 확률, P of A는 어떻게 구하냐면 P
P of A 확률은 영역 A의 크기를 전체 영역 S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카운팅을 해서 구한 거고, 여기서는 영역의 면적을 구해서 확률을 구한 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난 횟수가 K번이라 할 때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 도수 N of K가 아니죠. 그 N분의 K가 K over N이죠. N분의 K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을 통해서 얻은 확률은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수학적으로 얻은 우리 확률 P of A하고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우리가 정의한 확률은 아래 성질들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성질은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게 되고, 표본공간 S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고, 그리고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고, 그리고 또 두 사건의 A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익스클루시브한 배반 사건이면 P of A union B는 P of A를 구하고 또 P of B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고, 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A 컴플리먼트라고 하면 A 컴플리먼트의 확률은 1-P of A하고 같아진다. 즉,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그걸 빼주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확률이 되겠죠. 자, 예제 5번은 그래서 주머니 속에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2개, 붉은 공이 하나가 들어있을 때, 여기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6 choose 2죠. 그건 15가 되죠. 자, 그럼 먼저 전체 경우수를 구해놓고 그 중에서 같은 색이 인 경우는 검은 공이 두 개 나올 경우와 흰 공이 두 개 나올 경우인데, 이 경우의 수는 검은 공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흰 공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수, 이 경우의 수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에 그 유니온에 대한 성질을 사용하여 3 추즈 2이고 2 추즈 2가 돼서 전체가 합치면 4가 되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 over 15, 즉 15분의 4, 전체 경우수 부분에 요 경우가 일어날 확률은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용하면 바로 바이너멜 코에피션트 of 3, 2고, 바이너멜 코에피션트 2, 2를 더해서 바이너멜 코에피션트 of 6, 2를 나눠주면 15분의 4인 게 바로 얻어집니다. 이 아래에 R 명령어로, 자, 동전 한 개를 10회 던져보고 뒷면의 수와 앞면의 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고 같은 동전을 100회 던지는 실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건 R 명령어를 사용했는데요. R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R 명령어 사용할 때는 이 주소에 가서 이걸 카피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좌측, 우측 아래 명령어를 파이썬이나 세이지 대신에 R로 지정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인 샘플 C의 앞뒤 해가지고 10번을 시행하라 그 명령을 주고, 그 결과물들을 보면 이렇게 앞뒤 앞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그 명령어를 그냥 코인을 하지 않고 테이블 코인이라는 명령어를 주어서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해서 샘플로 해서 그걸 코인이라고 놓고 테이블을 코인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100번을 반복하면 코인이 뒷면이 51번 나타나고 앞면이 49번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시행해보면 이걸 랜덤하게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10번, 100번, 뭐 1000번, 10000번 해가면 점점 이것이 뒷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 즉 경우의 수들이 비슷하게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이 통계학, 이 명령어들을 R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실습실에서 같은 유사한 내용을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횟수를 아주 크게 늘려가면서 앞에 대수의 법칙을 설명한 같이 뒷면과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실습을 코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100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3개가 있는데 이 제품 중에서 10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확률을 구하라. 아래의 확률을 구하라. 첫 번째는 구입 중에 불량품이 한 개도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구입 제품 중에 불량품이 적어도 한개 있는 경우. 이거 각각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구입 제품 중에 불량품이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이 1000개 제품 중에서 10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천추주 K, 천추주 10이죠. 천추주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량품이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이 불량품이 아닌 997개 중에서 10개를 다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불량품 중에서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997개 중에서 10개를 고르고, 그 다음 3개 중에서 하나는, 불량품 3개 중에서 하나도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곱해주면은,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이렇게 997 추즈 10 곱하기 3 추즈 0를 나눠주기를 1000 추즈 10으로 나눠주고, 이게 숫자가 소수점 아래로 길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소수점 아래 7자리에서 멈춰달라 그러면 이렇게 97% 정도가 나오게 되죠. 이걸 또 R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997개 중에서 10개를 고르고 3개 중에서 0개를 고른 것을 1000개 중에서 10개 고른 거로 나눠라 하면 바로 답이 알명으로 97% 이렇게 나오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량품이 적어도 한개 있을 확률은 무엇일까? 그러면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이래서 빼주면 적어도 불량품이 하나는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것을 CG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1 마이너스 이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빼주면 이렇게 29.7% 정도가 되네요. 이것을 R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1 마이너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걸 빼주면 바로 2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을 코딩을 이용해서 컴퓨터 또 인공지능에게 시켜서 계산을 해온 것입니다. 자, 이상 확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건부 확률을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조건부 확률은 확률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걸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고, P of B bar A로 표시합니다. 이 P of B bar A는 A가 일단 일어나는 전체 경우분에 A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B도 일어나는, 즉, A intersection B의 확률을 얘기합니다. 쓸 때는 piece of A of B라고도 쓰고요. 자, 이것은 A intersection B하고 B intersection A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쓸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분모가 A의 확률이니까 A의 확률, P of A가 0보다는 크겠죠. 커야지 정의되죠. 그리고 자, 결국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요 P가 A가 일어나고 그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그 전체 확률분의 요 작은 인터섹션의 확률, 요 면적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이식이 성립하니까 요 P of A를 양변에 곱해주면 P of A 곱하기 P of B by A는 P of B intersection A 또는 A intersection B하고 같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식은 그냥 이걸 여기다가 양변에 P of A를 곱해서 얻어진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다음에 곱셈 정리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P of A intersection B는 P of A 곱하기 P of B by A하고 같아지고, 뭐 같은 식으로 똑같이 P of B는, 아니, P of B 곱하기 P of A intersection B가
of B-intersection A. 다 같은 얘기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건데, P of A-intersection B하고 P of B-intersection A가 같으니까 이게 다 같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이 여러 개가 있다면, A, B뿐만 아니라 N개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P of A의 A1 곱하기 P of A2 바 A1 곱하기 P of A3 바 A1 intersection A2 등 쭉 해서 이런 식은 P of A는 이것이고 그대로고 P of A2 바 A1은 요거고 그 다음 P of A1 바 A1 A1 3 바 A1 intersection A2는 요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서로 상쇄되고 상쇄돼서 다 없어지고 나면 이것만 남죠. 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A1도 일어나고 A2도 일어나고 A3도 일어나고 AN도 일어나는 즉 모든 경우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요 식을 이용해서 예제 8번을 풀어보면 두 사건 AB에 대해서 P of A는 25분의 21이고 P of A intersection B complement는 5분의 1일 때 P of B 바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P of B 바 A는 P of A intersection B over P of A인데 이 P of A intersection B는 P of A 마이너스 P of A intersection B complement이므로 이거는 드몰간 법칙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요거가 5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요건 25분의 21이 니까 그럼 P of B intersection A는 다음과 같이 단순히 구할 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1 over 21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한 공식 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카운팅 한 것들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주요 정리인 베이스 정리를 10주 다 이어서 2차 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